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3의 황민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역시 퍼즐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또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분명히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 여러분들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망감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나마 한번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거래소 시장은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0.1% 정도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 양봉이 지금 요번에 한번 나온 그런 분위기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양봉의 의미였으면 하는 또 하나의 또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한번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보다는 좀 강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좀 해주면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이 3%대의 반등. 과연 얼마 만에 보는 반등입니까? 자, 그동안 진짜 코스닥 시장 어제까지만 해도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두려움이 좀 있었던 시장일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약 4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또 주가가 크게 또 빠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두려움들. 이게 바로 이제 어제 시장에서 반영됐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었는데 바로 오늘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 만들 만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들이 좀 밀어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시황을 잡아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거래 2015년도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31일날은 연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1월 2일, 그리고 일요일이 1월 3일이에요. 결국은 이 연말하고 그 다음에 그 연초 신정이 겹쳐져 있고 그 뒤에 또 주말이 껴 있어요.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거래 전까지 현금을 빼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래 전에 우리가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현금을 직접 수취하는 데까지는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결국 연말과 연초에 필요한 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그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졌고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이 대거 이제 출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은 항상 좋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방송에서 시황을 잡아드릴 때 개인들이 이렇게 팔면서 주가가 밀렸다,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요, 3.2% 정도의 강한 반등이 일단 나왔고요. 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업종이 오늘 가장 강했습니까? 바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이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또 한 가지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자, 코스닥 시장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 올해 이제 연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연초에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약 7개월 정도 주가가 올라갔죠. 이 상승의 출발점 자체가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급속하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4년도 약 1년 정도 전으로 더 되돌아가서 본다면 역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뻗어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달 강한 코스닥장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1년 정도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2011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역시 1월 달에 강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2011년도도 역시 1월 달에 역시 강한 상승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역시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강한 상승장이 나왔다. 결국은요, 시장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도 역시 12월부터 1월 달부터 12월 1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상승이 올라왔다. 결국은 계속해서 상승했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단 한 차례도
이걸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건 결국 이제 최근에 거래소 시장에 많이 집중됐던 부분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보통 1월 달, 우리가 이제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위주의 이 반등이 나오는 장. 이게 바로 이제 현 시점에서 이런 흐름들이 어떤 징후 또는 전조 현상이 오늘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급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놓고 본다면요. 자, 오늘 거래소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900억대 매도였고요. 기관들은 2,774억 원의 매도였습니다. 금융투자도 매도였고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코스닥으로 갔다는 거죠. 개인들 물량을 다 가지고 외국인이 무려 570억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 280억대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전부 다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투신도 역시 78억 원의 매수였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앞으로 제약하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초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던 시세가 나왔던 이 흐름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을 꼽아본다면 일단 제약 바이오 쪽 가장 막 강하게 또 올라갔던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 이 두 가지 업종 이 세 가지 업종이죠. 제약 그리고 바이오, 그 다음에 증권. 이 세 가지 업종이 시장에 정말 큰 상승을 또 이끌어왔고 종목들마다 상승폭이 무려 100에서 200% 그 이상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 2015년도 지나고 이제 2016년도를 봤을 때 지금 이후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 아니지만 마지막 거래일 바로 전입니다. 수급이 지금 코스닥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수급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올 초하고 좀 다른 점은 증권주는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 쪽은 오늘 좀 약세였고 그다음 제약 바이오 쪽만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내년도 일단 상반기를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업종 꼭 지켜봐야 된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올해 상반기에 올랐었던 어떤 그 하나의 파동에 2차 파동까지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때 어느 업종을 매수하느냐. 그 업종이 대장 업종 또는 대장주, 우리가 또 주도주, 주도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종목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코스닥이 올라와야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행복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제장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요. 정말 오늘장에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인 강의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 드린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 강의를 중간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강의 내용들, 지금 오늘 하는 강의가 17강입니다. 벌써 17주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16개의 강의를 다 하나하나씩 한번 수강을 먼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 알짜배기 내용들만 다 깨알같이 모아놨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하신다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다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2015년도에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7강이죠. 퍼즐 이론 본격적인 내용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그 내용 어떤 내용을 강의해드리고 있죠? 바로 주도 업종과 주도주를 찾는 네, 그 강의 내용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일컬어서 이제 카우보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황소. 황소는 바로 상승에 대한 의미고 이 황소를 잡는 사람이 바로 카우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카우보이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진행할 할 테고요. 그 카우보이의 마지막 Y에 대한 그 강의가 지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면서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요. 왜냐면 오늘 이제 카우보이의 그 마지막 그 Y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 번씩 조금씩 첨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즐 이론. 여기서도 우리가 황소를 잡는 비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황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황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바로 황소는요,
우리가 이제 불마켓이라고 해서 강세장을 황소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어마켓, 이 약세장, 약세장은 곰장이다, 곰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황소라는 건요, 결국은 상승장을 의미를 하고요. 이 곰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황소 같은 종목은 뭡니까? 상승하는 종목, 그 다음에 곰 같은 종목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 구분은 왜 구분을 이렇게 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황소는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바로 뿔을 가지고 싸웁니다. 뿔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리면서, 들어 올리면서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 방향 자체가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장을. 곰의 경우에는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곰은 바로 앞발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죠? 앞발을 내려찍죠.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방향이 바로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싸움의 어떤 방향을 보고 황소와 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곰은 바로 시장에서의 하락장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업종과 종목에도요, 이런 황소와 곰 같은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황소 같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겠어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또는 주도업종을 바로 황소 같은 업종,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곰 같은 종목,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바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제되어 있는, 소외된 그런 업종과 종목을 의미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잡으셔야 됩니까? 곰 같은 업종과 곰 같은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까? 이런 종목을 뭐 가치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네, 절대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강한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가치 투자라고 해도 나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종목을 사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요. 정말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미리 선별을 해서 잡아가셔야 분명히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 한번 볼게요. 황소를 잡는 카우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카우보이의 이니셜을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싼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했죠. 네, 칩스탁. 칩스탁이 바로 싼 주식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황소를 잡기 위해서는 비싼 주식과 싼 주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렸죠. 싼 주식은 100원짜리 종목이 아니고 500원짜리 종목도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10만원이었다가 지금 5천원짜리 주식 정말 많이 떨어져 보이죠? 이걸 가지고 싼 주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싼 주식은 어떤 주식입니까? 제가 개념 설명드렸을 때 바로 실적은 계속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헝가리의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주식과 실적의 관계는 개와 주인의 관계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였습니까? 바로 주가였고요. 주인은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같이 산책을 나갔을 때 강아지가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가서 꼬리를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주가는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뭡니까? 주인이 가는 곳에 갑니다. 주인이 가는 곳. 그 주인이 뭐라고?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싼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주인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강의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캐시플로우,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이 현금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제 재무제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이 기업 안에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경제에서 이제 돈을 또 신체에 비유를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돈은 혈액과 같다. 그죠? 돈이 돌고 몸속에서 만약에 돈이 멈추면 만약에 피가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 경제에서도 돈이 멈추면 경제가 죽어요. 기업에서도 돈이 멈추면 기업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업 안에서 현금이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흐름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종목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두 번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는 뭐였죠? 바로 세 번째. 바로 주도주와 소외주를 구분하라. 라는 거였죠. 그죠? 리더와 리가드. 그죠? 주도주와 소외주. 리더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주식. 또는 그 외에 배제되어 있는 주식.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요. 예, 같은 업종 안에서도 분명히 주도주가 있고 소외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IT 업종이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제가 이런 일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IT 업종이 분명히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IT 업종을 지금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분명히 IT 업종들 거의 대부분이 올라갔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기 정말 대부분의 IT 업종 다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IT 업종이 무슨 주도주냐? 자기가 산 종목은 왜 안 올라갔느냐? IT 업종을 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 그분이 갖고 있는 종목은 뭐였다? 바로 LG 전자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LG 전자 빼놓고 다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 IT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도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도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배제되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서 주도주는요. 강한 놈을 매수해야 돼요. 강한 놈.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IT 업종이 주도주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무려 바로 어제 5%나 급등이 나왔어요. 주도주라는 건요. 주도 업종이고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되겠죠. 대장주. 이 대장주가 5%나 올라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 주식에 대해서 못 삽니다, 잘.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다음날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옆에 있는 LG전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2% 밀린 겁니다. 아하, 사람들이 보통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사고 오히려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더 떨어지고 이거 또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주도 업종이 딱 발견이 됐다면 과감하게 대장주를 사야 됩니다. 가는 놈이 또 가요. 이게 바로 주도 업종이 발생됐을 때, 주도주가 발생됐을 때 그때 그렇게 간다는 거겠죠. 자, 화면 잠깐 보면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그 주가의 흐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제 제약주 중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한미약품 볼까요? 한미약품을 딱 보게 되면요. 주가가, 이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였잖아요? 자, 대장주였습니다. 주가가 과거에 좀 싸다가 이렇게 올라, 그 다음날 갭을 떴습니다. 3월 10일 날. 그리고 와서 또 한 차례 올라갔죠. 이 자리에서 잡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대장주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됩니까? 이 종목 잡으셔야 돼요. 자,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가격대가 지금 12만원이죠? 12만원대. 이 자리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 됐죠. 주도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대장주였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주가 계속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죠. 자, 쭉 들어서 보게 되면요.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이 기업은? 8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에서? 바로 12만원에서. 12만원이 비쌌는데요. 82만원, 지금 80만원 이상 딱 올라가니까 12만원은 정말 싼 가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뭐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개인 투자분들이 잘 못 잡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결국은 가는 놈이 계속 가죠. 그리고 무려 몇 배입니까? 12만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700% 정도 가까이 올라갔네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700%가 더 올라갔다. 이게 바로 주도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대장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요. 분명히 두려워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10% 올라갔습니다. 10%. 따라붙겠습니까? 아무리 주도 업종 그리고 대장주라고 해도 못 따라붙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게 주도주의 성향입니다.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계속 붙어요. 그리고 가는 놈은 계속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시점에서 배제되는 비리비리한 종목은 같은 업종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얘는 안 가요. 이게 바로 주도 업종이 나왔을 때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도주와 소외주를 구분할 때
이 같은 주도 업종 안에서도 주도주와 소외주를 구분해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대장주를 잡으셔야 돼요. 최소한 1등이 안 된다면 2등주 또는 3등주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외를 안 당합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이었죠. 이때 W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P. B는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내일부터 월요일 종목을 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주식을 언제 수익을 내고 싶어서 주식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주식 투자를 왜 하세요? 언제 수익 나기 위해서? 10년 후에 수익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아니면 3년, 2년? 아니면 1년 후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당장 내일부터 수익이 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10년 후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지금 산다? 지금 안 사도 됩니다.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럼 그에 맞는 종목을 사야 돼요. 자, 일단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일단 적용시켜 본다면, 가치 투자. 본인은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사요. 근데 이 종목은 가치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중장기예요, 중장기 투자. 중장기라는 개념은 최소한 3년에서 10년입니다. 이상이겠죠, 그죠? 장기는 10년 이상이겠죠? 이게 중장기 개념이에요. 그런데 종목을 사놓고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이게 일주일 후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 떨어져요. 근데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요. 왜 내 종목 안 올라가지? 좀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돼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또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시장은 막 올라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30%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100%도 올라가 있고, 그죠?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막 널뛰게 합니다. 내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 30%. 시장은 괜찮은데. 자, 가치 투자자라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그럼 이분은 가치 투자자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어떤 유머러스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이 기술적 분석은 차티스트와 그 다음에 가치 투자자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치 투자자의 이 사람이 이제 B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차티스트는 A, 그 다음에 가치 투자자는 B. B의 포크가 떨어진 겁니다. 식사를 하다가. 그래서 A가 B한테 얘기했어요. 이보게, 포크가 떨어졌네. 근데 왜 포크가 떨어졌는데 그냥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게, 포크가 떨어졌는데 왜 안 죽고 있나? 라고 했더니 이 가치 투자자, 이 B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정도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가치 투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내일부터 오를 종목을 사라. 그 내용이 바로 B의 내용이었죠. 당장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수익을 원합니다. 그럼 그게 맞게 종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주도주, 주도업종이 될 테니까. 이게 바로 B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O에 대한 내용. 자, O는 뭐였습니까? 마켓 트렌드. 시장 방향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시장 방향에 맞게. 시장은요, 굴곡이 분명히 있어요. 굴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안에서 방향성을 결정지을 때 추세라는 게 있죠. 바로 상승으로 가는 상승 추세가 있고요. 하락으로 가는 하락 추세가 있어요. 그 추세가 아닌 걸 비추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비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됩니까? 올라가는 장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이 비추세 안에서도 올라가는 시장이 있어요. 이때 베팅을 하는 거죠. 흐름을 전환시킬 때 베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떨어질 때 오히려 신용을 쓰고 결국은 신용 반대매매 당하면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럴 때 베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이 방향을 보고서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방향에 맞게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장에서는 물량을 싣겠죠. 그만큼 투자 비중을 높이겠죠. 주식에 대한 비중을. 떨어질 때는요. 당연히 비중을
낮춰야 되겠죠. 이런 식의 전략들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 방향과 맞게 대응을 하라.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과감하게 베팅한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장 막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A라는 분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한 70%입니다. 70%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니까 샀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한 90%까지 늘렸어요. 근데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또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 100%까지 비중을 늘렸습니다. 주가 또 떨어졌어요.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뭐에 삽니까? 없어요. 그리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현금 비중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주식 비중 갖고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은 어쨌든 떨어지고 올라오고를 반복하는데 왜 이때부터 계속 주식을 사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방향 틀고 나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삽니다. 이런 식으로 사다가 만약에 그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에 반토막이 나죠, 주식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시장의 방향에 맞게, 시장과 절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 순리에 방향에 맞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시장 안에서 시장을 따라가다 보면 시장 안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와 주도업종이 될 만한 종목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절대 시장과 싸우지 마세요. 네, 계단으로 바위 치는 격이에요, 그거는. 자, 이 내용이 바로 오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바로 Y. 카우보이의 마지막 Y입니다. 이 Y는요, You have nothing to fear of failure. 뭡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런 내용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귀가, 여러분들 정말 귀가 지긋지긋하게 들으셨겠지만 제가 또 얘기합니다.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은요,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언제든 또 성공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주식은 분명히 도박적인 어떤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원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정말 크게 바라지 않는다. 큰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 정도만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분들, 그러면 만약에 1개월에 1% 정도 수익이 나면 뭡니까? 만족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1개월에 1% 정도 수익이 나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데 1개월에 1% 수익을 나잖아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럼 이게 아니에요. 1년에 10%?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통 본인은 크게 이제 주식으로 너무 큰 욕심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수익으로 생각하냐면 1개월에 한 6% 수익만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1년 이자 몇 프로입니까? 3%가 안 돼요. 2%입니다. 1년 금리, 은행에 맡기면 1년 금리가, 예금 금리가 한 3% 미만이죠. 미만. 그런데 이거 1개월에 이 두 배 수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개월에 6%씩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1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1년 후 수익률은요, 원금의 정확히 100%가 돼요. 두 배. 그럼 여러분들 보통 1년에 내 돈의 두 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행에 넣으면 3%도 안 받는데 100%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고수익을 원하는데 당연히 그만큼 대범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요, 절대 주식 못합니다. 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잠깐 보세요. 일단 문구 한번 보죠. 네, 문구 한번 보죠. 토마스 에디슨 또 나왔습니다. 이분 주식 투자에서 망했죠, 이분. 그런데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옆에 화면 한번 보죠. 위쪽에 보면은 어떤
남자예요. 넥타이를 딱 메고 있네요. 정말 땅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곡괭이질로. 열심히 파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열심히 팠겠죠. 그리고 지금 정말 한두 번만 더 곡괭이질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결국 뒤돌아서 갑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 거의 끝에서 똑같을 거예요. 아마 뒤돌아서 갈 겁니다.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이 있네요. 보석. 결국은 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팠는데 한두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과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왜?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요. 처음에 이제 이거 주식을 샀어요. 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종목을 한 세 종목에서 네 종목을 다 뽑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종목을 샀는데 이제 실패했습니다. 실패. 마이너스 5%에서 손실로 끝났어요. 두 번째 종목을 샀는데 두 번째 역시 실패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7% 정도에서 손실 났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샀어요. 세 번째 종목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10%에서 실패했습니다.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네 번째는 되겠습니까? 네 번째? 그래, 네 번째는 될 거야. 이러고 나서 투자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이때 됐으면, 아, 나는 주식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투자하려고 했던 이 종목이 나중에 보니까 한 3배 가까이 뛰어 있는 거예요. 3배 이상. 300% 이상 수익이 나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했으면 됐는데 결국 못했던 겁니다. 돌아간 거죠. 그것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화면 잠깐 보면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기업 이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삼성 SDI예요. 삼성 SDI. 자, 이 기업 이름 딱 들었을 때 한숨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실패를 똑같이 반복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계속 빠졌어요.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자, 이때 당시 올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올해 몇 달 달이었습니까? 8월 달. 뭐, 최저점 한번 찍었네요. 자, 그런데, 주가 잠깐 보게 되면요. 얼마였습니까? 이거, 이 기업. 20만원 위상이었어요, 주가가. 그런데 계속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섭게도, 이 하락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밀고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들,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차트 보시는 분들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가 깨졌으니까,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깨졌으니까, 회복 불능. 이건 회복 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모든 아마 방송사가 똑같을 거예요. 이 삼성 SDI에 대해서는 상단만 들어가면 무조건 매도예요. 매도. 무조건 매도. 이건 무조건 매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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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지니까 거봐요. 제가 매도라고 했죠. 잘했죠. 또 떨어지네요. 이건 회복 불능입니다. 무조건 매도하세요. 이랬던이 아니라 다 그랬죠. 다. 네. 제가 방송에서 상담 드릴 때 삼성 SDI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지금 더 사셔야 돼요. 차라리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의 목표 주가는 좀 말도 안 되게 위쪽으로 18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신 분들은 사셨을 거고 아마 이 자리에서 파신 분들은 또 파셨을 거예요. 자,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곧 이내. 개인이 판 걸 어떻게 알고서 주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쵸? 쭉 올라갔죠. 이때 파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때 파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자, 기업을 딱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화면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요. 매수를 할 때. 자, 첫 번째, 어떤 관점으로 매수하셨습니까? 이 매수한 관점이 있을 겁니다. 관점. 매수한 관점. 첫 번째, 차트를 보고 매수했다. 두 번째, 기업의 실적을 보고, 실적과 뭐 성장성을 보고 매수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거예요. 차트 보고 매수했다. 그러면 차트 보고 나오면 됩니다. 무조건 깨지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해요. 자, 두 번째, 실적 보고 매수했다.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추세했다. 그럼 뭡니까? 실적과 성장성이 변하지 않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차트
차트의 흐름이 변하지 않으면 가져가는 거죠. 변하면 파는 겁니다. 실적과 성장성을 못 투자했다. 실적과 성장성이 변하지 않으면 안 파는 겁니다. 오히려 주가 떨어졌으면 더 사야 되겠죠. 이럴 때는. 그리고 만약에 실적과 성장성이 변하면 팔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팔아야 돼요. 손실이 얼만큼 났다고 하더라도 그럼 팔아야 됩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들 헤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샀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걸 보고 샀는데 차트를 보고 대응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렇죠? 그럼 SDI는요? 이거 뭘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도대체?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죠, 이 기업에.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드렸죠? 이거 상담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 SDI는요, 삼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뭘 보고? 성장성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지금 왜 뜹니까? 전기차 때문에 뜨잖아요. 2차 전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바닥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실패했던 분들. 그죠? 왜 또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많이 하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적이나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했는데, 그게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투자했을 때. 자,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 중에, 이런 기업들 있죠. 여기서 이제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럼 대우조선 해양 한번 보죠. 대우조선 해양. 얼마였습니까, 주가가? 만약 2013년도 고점만 해도 얼마였습니까? 이거 35,000원, 4만원 했던 주가예요. 과거엔 6만원대까지 갔습니다. 지금 얼마합니까? 5천원 하고 있어요, 5천원. 이게 1,000원짜리 주식이 된 거예요, 이게. 5천원짜리 주식이. 자, 기업의 가치가 변했죠. 이게 언제 변했습니까? 2011년도에 이미 변한 거예요. 유럽 재정위기 나왔을 때, 선박금융이 유럽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이 기업은 가치가 변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 팔아야 되는 게 맞죠. 이거 계속 이렇게 보고 왜 갑니까? 이게 싸다고 계속 합니다. 이게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오겠죠? 생각하고 삽니다. 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만원대 가격 대에서 얼마까지 들어갔습니까? 5천원대까지 10분의 1 토막. 1억 투자하신 분들 1,0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10억 투자하신 분들은 1억 남았습니다. 1억.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의 가치가 변했으면 팔아야 됩니다. 파셔야 되는 게 맞아요. 최소한 올라왔을 때 끌려다니다가도 올라왔을 때, 최소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아, 고맙다. 팔 수 있는 자리를, 그래도 조금 손실을 보고 팔 수 있는 자리를 줘서 고맙다. 생각하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계속 올라내리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고, 아, 과거에 뭐 대우조선 해양도, 주가가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왔을 때, 그래, 이 기업 올라갈 거니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떨어져서 10분의 1 토막이 났었던 경험. 이 실패에 대한 경험이겠죠. 그래서 떨어지니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기업의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강력하게 보유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항상.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언제든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을 나름대로 선별해 드리지만 그 안에서 제 예상과는 다르게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꿔야죠. 지금 실패했으면 아 다음에 성공하면 돼.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 정말 필요한 마인드입니다. 네. 실패하면 그 실패 때문에 다자다자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음 화면을 잠깐 보면서 이번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자, 차트 흐름 쫙 보니까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차트를 가장 많이 보시잖아요.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이 저점을 다졌습니다. 저점을 다졌네요. 그리고 고점 한번 잡았던 자리에서 다시 돌파했습니다. 보통 이 자리에서 뭘 합니까? 이렇게 장대양, 뭐, 거래량까지 동반됐는데요? 팝니까? 안 팝니다. 이 자리는 안 갖고 있던 사람들도 아, 이 자리에서 막히겠지 생각하다가 돌파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매수하죠. 이 자리가 가격대가 보니까 10만 8,900원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여러분들 현재 보유자금 1억 정도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시고, 자, 5천만 원, 최초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딱 들어갔어요. 이건 뭘 보고 들어간 겁니까?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 보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차트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차트를. 차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돌파. 어? 사야 되겠다. 매수 타이밍.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가가, 당연히 예상은 뭡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쭉 뻗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 흐름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다가 눌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박스권이라는 거죠? 이 박스권. 이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 박스권의 상당한 부분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밀릴 수 있겠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손절가 어디 잡습니까? 이 박스권 상당 부분 깨지면 나온다. 이 생각하고 당연히 잡아요. 이게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기본인데, 기본. 깨졌으니까 어디까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여기까지. 하단까지. 그런데 손실이 1.74%밖에 되지 않네.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손실이 한 87만 원 되는 겁니다. 그래. 일단 팔아야 되나 고민하겠죠. 아, 그래도 뭐 좋은 기업이니까 올라가겠지. 차트를 보고 투자했어도 그래도 아, 이 기업 좋은 기업이야.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차트 보고 들어왔는데 왜 좋은 기업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죠? 차트 보고 들어왔으면 차트 깨졌으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차트 보고 들어갔는데 왜 좋은 기업이니까 괜찮아,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87만 원 정도, 1.7%와 이 정도 손실이야, 뭐. 그래서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정확히 박스권 하단까지 딱 밀려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여기? 뭐가 달렸죠? 아래 꼬리. 아래 꼬리. 꼬리가 달렸네요. 자, 그러면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손실은 무려 8%까지 1.7%의 손실에서 마이너스 8.17%까지 손실이 난 겁니다. 이때 팔았으면 거기서 손실이 딱 손절을 했는데. 그래서 손실 금액이 8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커졌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거 아래 꼬리 달았네?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네? 뭐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 매수 안 하겠습니까? 바닥 신호라고 생각하고, 대량의 거래량 동반, 아래꼬리 길게 물고, 정확히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뭐 한다? 바로 추가 매수합니다. 에이, 그래! 추가 매수 5천만 원 하자! 총 1억 들어갔어요, 1억.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 이제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수익이니까, 거기서 빠져나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여기서 팔 생각을 했는데 밀리면 안 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주가가? 그 자리가 여기죠. 계속 밀려요. 팝니까? 못 팔아요. 이미 금액이 다 들어갔죠. 100% 몰빵이 들어갔습니다. 못 팔아요. 첫 번째 투자금 손실이 뭡니까? 5천만 원 들어가서. 얼마? 마이너스 40%까지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첫 번째 투자금에서 2,595만 원이 손실입니다. 자, 두 번째 추가 매수했죠? 손실이 2,39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냥 나왔을 때 87만 원 정도에서 그냥 빠져나왔더라면, 87만 원에서 손실해서 그때 나왔으면 이걸로 끝낼 수 있었는데 얼마? 4,986만 원의 손실이 발생된 겁니다. 첫 번째 손실금 대비했을 때 약 57.3배 정도의 손실이 커졌다는 거죠.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 실패입니다. 차트로 보고 들어왔으면 차트로 보고 나와야 돼요. 기업을 보고 들어왔으면 기업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시장에서는 실패는 분명히 합니다. 누구나 해요. 저도 역시 실패를 경험했었죠. 지금도 실패할 수도 충분히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더더욱 그러겠죠. 그런 실패들이 결국은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실패했는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손절매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드렸죠. 분명히 차트 보고 깨졌습니까? 깨졌으니까 나와야 된다. 이 자리 딱 손절가 잡아놨는데 그 자리 깨졌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괜찮으니까 좀 버텨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게임은. 과일, 여러분 과일 아시죠? 예를 들어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사과 있습니다. 이 사과의 일부분이 썩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걸 도려내면은 나머지를 먹을 수 있어요. 한
하지만 이 썩은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계좌. 일부의 그 종목 하나 때문에 나머지 계좌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라 라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분, 딱 봐도 야구 모자잖아요. 야구 선수예요. 우리가 4할 타자로 되게 유명한, 예, 4할 타자. 4할 타자면 정말 대단한 거죠. 타석에서 그래도 한 10번 중에 4번 이상은 친다는 건데. 이 선수가 바로 테드 윌리엄스라는 선수예요. 테드 윌리엄스. 이 사람이 스트라이크 존을 야구공 크기와 동일한 77개 구역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최적의 구역에 공이 들어왔을 때만 방망이를 찔렀습니다. 즉 뭐냐면, 자, 뭐 얼굴에다가 제가 확인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그려볼게요. 이 네모칸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구간을 계속 나눈 거예요. 딱 구역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구역들 나눈 거예요. 이렇게 구역에 나눈 다음에 나는 오른 이제 안쪽 몸쪽 안쪽에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는 자신 있게 맞힐 수가 있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쪽에 날아오는 건 방망이 휘둘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방망이 절대 안 흔들어요. 이쪽에 온다 스트라이크라고 해도 방망이 안 흔듭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 쪽으로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는 절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설령 삼진아웃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때 올 때만 노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 왔을 때 공을 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4할 타자가 된 거예요. 4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메모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때 실패를 했어. 다음에 또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이때 이 시점에 샀는데 이걸 성공을 했어. 그러면 그거에 여러분들의 스택 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샀는데 이게 또 주식이 많이 올랐어. 그게 여러분들의 스트라이크 존 중에 하나예요. 이것들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 안에 있는 종목들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주식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야구는요, 이 안에 들어왔을 때만 친다면 이 밖에 공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스트라이크죠. 세 번만 들어오면 삼진 아웃입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안 샀습니다. 오늘도 안 사고 내일도 안 사고 모레도 안 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증권사에 전화 옵니까? 주식을 도대체 왜 안 사시는 겁니까? 빨리 사세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주식 왜 안 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사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야구는요. 삼진 아웃이 있어요. 주식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주식장, 험난한 주식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퍼즐 이론, 카우보이 비법, 바로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장 종료 이후죠.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가 아니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장 종료 이후 3시 40분부터 시작을 해서 4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투자 전략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1시간 동안 목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들, 좋은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